내가 유인할 테니 거기 뒤로 빠져. 나 혼자 도발이시라고? 장난해? 이뻐서 보내준 거 아니야. 아니 사람이 뜻이 맞고 길이 같으면 형제지. 극과 피가 뭐가 중요해? 응? 안녕하세요, 이금 역을 맡은 정일호입니다. 항상 백발성성하게 비춰졌던 영조의 젊은 시절, 연인군 역할한다고 해서 사실 좀 부담이 됐지만 이제껏 이 나라의 왕족과 고관들은 죄를 짓고도 벌받지 않았습니다. 국법이 그들에게 관대했기에 밀풍으로 끝내 무고한 백성까지 살해했습니다.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타고난 재주가 있었나 봅니다. 제 솜씨가 수락관 상궁보다 낫다던데. 주상전하!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! 소인의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! 일품군에 관한 건 알겠습니다. 그 정보를 사원부에 넘길 작정이시겠죠. 그런데 연인군은 왜... 연인군에게 넘겨주란 것이 그 아이라면 해낼 것이냐. 아무리 노련의 천하라도 어자의 주인은 주상이십니다. 순순히 밀려나겠습니까? 연인군 그 아이 자격이 맞지 않아요. 2019년 기대작 해치,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해치 화이팅!